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.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,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. 답답하고 아쉬웠다. 이 대표는 국민들의 뜻이라며 A4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작심한 듯 15분여간 읽어내려갔습니다. 우선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.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대통령 거부권 자제와 특검법 수용 등 정치 현안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.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,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 김건희 여사 문제도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.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,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세세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. 총선 때 언급했던 이른바 이체양명주 의혹을 모두 쏟아낸 걸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은 관련해 공개에서도 또 비공개 회담에서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15분 동안 이 대표 말을 경청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반응했습니다. 이 대표 발언이 끝난 뒤엔 평소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오던 얘기라 예상했다는 정도로만 답했습니다. 공개회담과 달리 비공개회담 땐윤 대통령이 주로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 대표가 공개 발언에서 화두를 던진 각종 의제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공개회담에서 의견을 밝히는 형식이 된 겁니다. 민주당 측에선 시간 계산을 해보니 윤 대통령이 85대 15 정도로 많이 얘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다만 김건희 여사 등 가족 관련 의혹이나 최상병 특검법, 법권 행사 자제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비공개 때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